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 종속 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도세워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종속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려는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 아래 나라의 이른 곳마다에서는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송산 지구의 특색 있게 꾸려진 자연박물관에도 어머니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주체 105 2016년 5월 20일 경야는 총비서동식에서는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에 나오시어 이곳을 과학성, 실용성, 친절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 잘 꾸리도록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청비서동님께서는 이 건물 이거 외형을 보시면서 이 자연박물관 특성에 맞게 이 러대에는 이 불을 들이우고 이 원형 기둥에는 담쟁이 동굴을 올려야 한다고 이제 정말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연박물관의 출입문이 여다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경애하는 청비서동님께서 현지도 하실 당시에는 이 원형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님께서는 그날 현관부에 원형 출입문을 설치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자연박물관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므로 여다지문을 달든지 아니면 유리 전동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출입문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자연박물관은 겉모습부터 특색 있게 훌륭히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경야는 정비수동 측에서는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박물관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자연박물관을 건설하기 정말 잘했다고 자연박물관은 동식물에 대한 종합적인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교육할 수 있는 보급거점, 교육거점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들과 후대들에게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꾸려진 훌륭하고 문명한 배움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려 바치신 경야는 정비수동지의 다시만 사랑의 손길은 박물관의 전시물 하나에도 해설문마다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여기 광룡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광룡이 정말 살아있는 것과 같이 생동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룡공원의 광룡들이 오늘과 같이 생동하게 전시될 수 있은 것은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열안한 울부짖음 속에 기다란 목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광룡들을 기쁨 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문득 이 광룡이 치석관리를 참 잘했다고 웃음 어린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이처럼 짤막한 유머화로 육식 광룡의 이빨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족점을 제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생동한 광룡들이 전시될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우리 박물관을 찾아왔을 때 이게 과생물관에는 화석들이 그냥 당반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그날 화석들을 그냥 전시만 하지 말고 해설문도 써붙이고 위에 벽면들도 도판들로 채워놓을 때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님께서는 우리 자연박물관을 더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자연박물관은 국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박물관에서는 160여 종에 450여 종의 전시품들을 더 전시해서 참관자들께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이 개관된 이후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자연박물관을 참관하였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인민의 문화생활 거점, 교육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진 자연박물관으로는 오늘도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조항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강서구역 청산농장에서 당면한 용농공정 수행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 17일까지 기본 면적의 표 모내기를 결속한 데 뒤이어서 각지의 용도 업적 단위들이 앞장에서 모내기 실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미국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농장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오리를 다수하게 손가락힌 일교리 더럽히 모내기를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우부의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의 기계의 시범 단위로 정해주시고 또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주신 용광의 거장입니다. 1976년 6월 18일 농장을 찾으신 우부의 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 이용률에 대해서 일일이 알아보시고 미국리는 자신께서 본보기로 그리게 하여 늘 관심을 돌리고 있는 농장인 것만큼 농촌경리 기계화를 실현하는 데서도 마땅히 다른 농장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절절히 표시하시면서 농촌 기계화의 새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미국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 업적이 많이 깃들어 있는 뜻깊은 농장이며 자신의 종든 농장이라고 종담아 불러주시면서 우리 농장의 뚜락도르를 비롯한 능률 높은 농객이들도 보내주시고 또 2009년 10월 8일에는 황금이삭 솔레에는 돌보를 바라보시면서 미국 마을 경치가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미국 협동농장은 말 그대로 노동당 시대 무릉도원 사회주의 선경이라고 우리 미국벌의 벼바다를 손근 10경으로 내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이런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그 어느 단위보다 더 뜨겁게 받아하는 미국벌의 주인답게 정말 해마다 알곡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전세대 애국농민들의 그 투쟁정신, 투쟁번대를 이어나갈 유리도피 지금 농장에서는 과학농사, 기계농사의 열풍으로 머내기를 보다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량 원소 비료들을 마켓 쪽으로 시비함으로써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튼튼한 모를 키웠습니다. 뭐 입수가 7입 이상이고 아직도 둘레지 속배 정도 친 이렇게 튼튼한 모를 가지고 원액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장에서는 떡뼈 품종별 특성과 지역 조건에 맞게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합리적으로 보상하면서 원액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남포시 촌림화구역 강선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모내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쏘리를 10일 이상 앞당기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내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꽃눈 깊이를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전 농장에서는 모내는 기계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서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과 모공급수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꽃눈 깊이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주군 동성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과 변모 공급수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 공급 탄광 노동계급의 투쟁기세에 호응해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연의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의 결정관철에 떨쳐나 생산을 활성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자기 단위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는 인민경제계획수행 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공장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에서 계획과 수준을 높이는데 최대한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사업이나 생산 쪽 측면에서도 다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장 현대화 수준과 설비들이 가동률이 높은 데 맞게끔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부터 계획화해가지고 설비 종상 가동과 버스에 필요한 높은 실물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일단 세워진 계획을 철저히 시행하게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양 금속건재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제품 질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자리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단위 좋은 경험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착상하는 것도 우리가 제품의 질을 올리기 위한 전 방법이라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제품들을 가져다가 많이 대비해 보았습니다. 공장에서는 3,000명 기능공들을 비롯한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기술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공장의 제품에서 우월한 점과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우월한 점을 다 결합하여 더 좋은 착상을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활성화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를 안고 각지의 축산단위들과 기관, 기업소, 학교들에서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자리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 수의방역소에서는 과학적인 토끼 사양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고 수의방역 사업을 잘해서 우량 품종의 토끼 마리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영성 흰토끼고 이건 소시토끼입니다. 한 마리가 4kg 500 이상 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우량 품종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먹이보장 사업과 수의방역 사업에 다 같이 물놓고 있습니다. 각종 병원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땅 지면에서 5cm 이후의 풀을 베어가지고 손으로 한 것에서 4시간 동안 건조시켰다가 토끼한테 먹이는데 전체 먹이량의 3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방역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은 토착미생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턱절이 밑면에서부터 1m 떨어져서 그 밑에 1m 두께로 토착미생물을 깔았습니다. 토끼한테 제일 나쁜 그 암모니아가스, 탄산가스 이런 냄새들을 제거하니까 병균질성이 세지고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한편 삼홍중학교에서도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해서 토끼 기르기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토끼들의 성장 단계별에 따르는 모기량을 옳게 정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지어주면서 많은 새끼 토끼들을 키워 시안의 여러 학교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아형인 XBB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XBB는 현재까지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들 중에서 재감염률이 특별히 높은 위험한 바이러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XBB.1.16은 이전의 XBB.1이나 XBB.1.5보다 전파력이 1.2배 강하며 감염 증상도 더 심하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는 결막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XBB 계열 변이 바이러스들의 전파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XBB.1.5에 의한 감염률이 60%, XBB.1.16에 의한 감염률은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XBB.1.16에 의한 감염률이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다음번 지배종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XBB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디아와 타이,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XBB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들의 전파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감염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얀마의 서북부 지역이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 대중보도수단이 전한 데 의하면 시속 약 209km의 강한 폭풍으로 여러 지역에서 21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으며 수십만 명이 소외됐습니다. 다음, 세계적으로 원천이 풍부하고 생태 환경 파괴가 없는 풍력 자원을 적극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의 리용 가능한 풍력 발전량은 총 수력 발전량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풍력 발전량은 총 전력 생산량의 10%에 달하며 몇 년 후에는 37%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발전소 위치를 잘 정하는 것인데 바람 속도가 빠르면서도 날씨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누클레어 섬에서 DNA 사슬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세포는 다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염색체의 기본 구성 단위는 누클레어 섬입니다.
인두클리어 섬은 일명 DNA라고 부르는 대핵산과 히스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과학자들은 DNA 사슬에 레이저 빛을 집중적으로 쬐어주는 방법으로 누클리어 섬에서 단일 DNA 사슬을 분리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해당 세포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각종 질병 예방과 생물학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